약에 대해서 오버도우즈 하지 마라. 아, 오버도우즈 하지 마라. 아, 네. 그러니까 약에 대해 릴라이온 하지 마라. 오존하지 의존성을 좀 떨어뜨려라. 아.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머리 아프냐, 두통약 먹어야지, 소화제 먹어야지, 허리 아프면 허리 먹어야죠. 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몸이 좀 견딜 만할 때까지는 견뎌보고 그다음에 약 처방이라든지 주사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저희 집 한번 오시면은요 약국 하나 차려도 됩니까? 없는 약이 없어요. 근데 냉큼 달려가서 다 먹습니다. 근데 지금 그 나가신 이유를 하루 종일 두 번째는 그 몸이 그렇게 아프고 면역력 체계가 떨어지는 이유는 평소에 꾸준히 자기 관리 운동을 루틴 있게 하라. 세 번째는 밀가루 음식 절대적으로 자제해라. 제가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여러 차례 걸쳐서 한두 번도 아니고 몇 차례 걸쳐서 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저먹다.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자. 제가 아내가 또 아파했을 때 저는 거기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없었어요.